황 팀장, 차선혁 하라랑 이혼 소송할 거야. 또 시끄러워지겠지만 말리지 마. 내가 차선혁이라도 그랬을 거니까. 사장님이 저 안 미우세요? 제가 사장님을 방패 삼아서 힘들게 했잖아요. 그러게. 미울만도 한데 난 황 팀장이 방패를 삼든 창을 삼든 날 선택해준 게 고맙기도 하더라고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내가 언제부터 황 팀장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는 줄 알아? 황 팀장은 그 여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4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어. 이봐요, 미쳤어요? 다치면 어쩌려고! 아, 뭐야. 호텔 로비에서 봤던 여자네? 뭐야, 괜찮아요? 무슨 일이에요? 그때 나한테 매달리면서 울부짖는 황 팀장 모습 보면서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. 나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 투병 중에 새엄마랑 외도한 거 알면서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. 꼭 그때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. 이 여자 뭔가 엄청난 진실을 알아버렸구나.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싶었어. 그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역시 그랬구나. 아빠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근데 난 사고를 당해서 몸은 만신창이었고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미친 듯이 재활했어요. 아빠 죽음 떠올리면서 그렇게 4년을 보냈죠. 그래서 복수는 했어? 오하준, 난 당신이 나처럼 될까 봐 두려워. 나처럼 따뜻했던 고은조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걱정이 돼. 사장님이 나 다시 만났을 때 그랬죠?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냐고.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냐고. 그때의 진실이 지금의 나를, 지금의 황가은을 만들었어요. 제 사연이 너무 길었네요.